알겠죠? 네. 절에 있을 때 우리 스님들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해, 내처럼. 나는 스님들한테 여자들이 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스님들은 내가 없으면 여자들 눈을 열고 여자들 쳐다봐요. 그러네 그러죠. 아니 스님 큰 스님은 왜 여자들 쳐다봅니까? 야 나도 네 마음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는 나이는 어려도 아버지 같은 숭산 스님하고 농담을 잘해요. 서로 아주 되게 웃겨. 하루는 내가 거기 화계사 연못에 빨가벗고 들어가서 수영을 했어. 근데 신도들이 지나다니잖아. 그때 내가 15이지요. 아니 꽃이 내놓고 막 그 모욕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이 숭산 스님이 야 그러더니 나를 탁 보고 손을 탁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숭산 스님 앞에 딱 올라와 있어. 내가 걸어 올라온 게 아니고 숭산 스님 앞에 내가 딱 섰어요. 꽃이 내놓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아니 스님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모르겠다 나도. 아니 거기가 높이가 한 7m 정도 돼. 그 화계사 저수지가 있어 조그만 게. 거기서 내가 수영을 잘하거든. 스님 없는 데서 했는데 스님한테 들킨 거야. 주지 스님이 잘 안 나오셔 바깥에. 아 나와서 마당하는데 뭐가 풍덩풍덩 보니까 내가 뭐 수영을 막 하고 있거든. 근데 숭산 스님이 탁 잡아당기더니 내가 숭산이 앞에 탁 섰어요. 그러니까 그게 1초 걸렸어. 숭산 스님을 봤는데 그 순간에 숭산 스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군방을 탁 때리는 거야. 야 이놈아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나이 거리지만 그 물을 쓰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빨가벗고. 응? 아니 스님 이게 뭐 있는 그대로인데 뭐가 쟁대요. 아유 내 그래가지고 숭산 스님이 내보면 학을 떼요. 나는 순수하고 숭산 스님은 좀 예의를 따지고 뭐 이런 식이지. 근데 그 화두가 되면은 내가 숭산 스님이 양보를 해. 숭산 스님은 이게 벗은 거예요. 벗은 겁니까 이게? 숭산 스님 한번 벗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꼭 앉으니까 재밌잖아. 아니 아버지 같은 스님한테 사람들이 다 우르르 보는 사람을 나는 가지고 놀아요 같이. 아주 재밌었어 일화가. 알겠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특징이 이 사람을 공간 이동을 시켜. 그런 게 있고 미국 가서 왜 숭산 스님이 그 성공했냐? 중들이 자기한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오잖아. 그러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을 천장에 머리가 붙도록 해버려. 전부 다 떠 있는 거야. 숭산 스님 밑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공중부양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이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동양에서 온 이 거지 같은 뚱땡이 스님을 알리려니까 부처를 알리려니까 내가 이런 작전을 쓰는 거요. 그리고 내려놔. 그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해. 숭산 스님 앞에. 그래서 숭산 스님이 달라이라마보다 대단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신인인 내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나한테 큰 소리를 못 쳐요. 내가 놀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그걸 내한테, 내가 가르친 걸 나한테 써먹어. 그래서 내가 수영하다가 당했어. 숭산 스님 앞에 뿡! 떠가지고 숭산이 앞에 딱! 아, 그냥 빨가벗었는데 머리 통수를 딱!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내 때문에 세계적인 스님이 됐다는 거야.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운전엔드지. 허경영. 허경영.